10회부터는 800m 결승전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유채웅입니다. 여전히 이수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대회 여러 이 대회 기록들도 나오고 있고 선수들의 시즌 베스트 또 퍼스널 베스트까지 많이 경신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기상 우리 선수들의 컨디션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오늘도 우리 선수들이 좋은 기록을 계속해서 작성해주고 있습니다. 800m 남자 대학 결승 선수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허태성 선수와 오창기 선수가 2, 3번 레인에 위치를 합니다. 이어서 위덕대학교 조현욱, 이영웅 선수는 5번 레인, 6번 레인에 이연서 선수가 위치하겠습니다. 인천대학교의 김도엽, 마지막 8레인은 이동훈 선수가 위치합니다. 이제 두 바퀴를 돌게 되는 선수들 800m 남자 대학부 결승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자, 출전 선수 가운데에서는 6레인에서 출발했죠. 건국대학교의 이연서 선수가 가장 기록이 앞서기 때문에 역시 가장 강력한 금메달 후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한국체육대학교의 오창기 선수, 같은 건국대학교 소속인 이동훈 선수의 도전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픈 코스로 접어들고 있는 선수들 각자 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현재 앞쪽에는 3명의 선수들이 좁은 간격으로 붙어 있습니다. 네, 초반에는 이동훈 선수가 페이스를 리드하고 있는데요. 이동훈 선수는 아마도 이연서 선수의 기록을 위해서 앞에서 전반적인 페이스를 리드해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800m와 1500m가 중거리 코스로서 진행이 되는데 800m 대학 결승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종소리가 울리고 있습니다. 이제 한 바퀴를 돌게 된 선수들. 네. 첫 번째 바퀴 랩타임이 55초 51이거든요. 네. 여기에서 스퍼트를 좀 더 잘해준다면 충분히 좋은 기록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동훈 선수는 이현수 선수가 스퍼트 할 수 있도록 살짝 옆으로 빠져준 상황이고요. 자, 오창기 선수의 도전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현재 선두 그룹이 바뀌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두 명의 선수들이 치고 나가고 있는데요. 오창기 선수와 이연서 선수가 가장 빠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창기 선수는 김해 가야고등학교를 졸업한 한국체육대학교 1학년 학생이고요. 네. 이연서 선수는 대학교 4학년생이기 때문에 관록에서 앞서거든요. 자, 과연 패기냐 관록이냐. 마지막 120m 라스트 싸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싸움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오창기와 이연서, 거의 동일 선상인데요. 조금씩 앞서고 있습니다. 네. 자, 오창기 선수가 좋은 레이스를 펼쳤습니다만 이연서가 들어옵니다. 이연서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하네요. 그렇습니다. 가장 빠르게 들어오게 된 이연서 선수, 이어서 오창기 선수가 2위로 들어왔습니다. 네. 자, 이연서 선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출전 선수 가운데 기록이 가장 좋은 선수거든요. 네. 자, 오창기 선수가 대학교 1학년 신인 선수이기 때문에 자, 아무래도 관록을 앞세워서 멋진 경기를 펼쳐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선수의 멋진 대결이 있었고요. 결국 관록을 앞세워서 이연서 선수가 1분 54초 68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네. 자, 오창기 선수도 멋진 경기 펼쳤습니다. 자, 이연서 선수를 이기기 위해서 먼저 스퍼트를 시도했죠. 네. 결국 120m 이후에 이연서 선수에게 역전을 허용하긴 했습니다만 오창기 선수도 1학년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멋진 경기를 아주 잘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이가 어린 선수들의 앞으로의 성장 역시 많은 기대가 되겠습니다. 자, 800m 남자 대학 결승 시작부터 치열한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이연서, 오창기, 이영웅 순으로 금은 동메달을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대학 결승의 스타트 모습. 네, 그렇습니다. 자, 건국대학교 이동훈 선수는 1학년 학생이거든요. 네. 자, 1학년 학생이 4학년인 이연서 선수의 기록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페이스를 리드해주고 400m 지점 이후에 빠지면서 이연서 선수와 오창기 선수가 본격적인 순위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50m 정도 남은 지점에서 오창기 선수가 먼저 공격을 시도했지만 결국 이연서 선수에게 추월을 허용했죠.